타로 카드는 투사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카드를 봤을 때, 또 상담자가 카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 좀 유심하게 탐색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카드는 바로 연인 카드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게 되죠. 그런 만남의 카드가 바로 연인 카드입니다. 연인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과 신뢰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것, 이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놓여 있고요. 이 그림을 보면 떠오르는 아담과 이브의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런 태초의 순수함,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본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남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둘 만남 사이에는 가운데 보이는 천사의 이미지와 태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이 축복을 해주고 있고요. 뒤에 있는 불꽃의 열정과 뱀과 과일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이 둘은 만남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다 보면 한 가지는 의존하게 되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카드에서 고려할 보완점은 바로 의존과 불신입니다. 지나치게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 사람에게 기대하게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한 균형점, 과연 누군가의 만남에서, 관계에서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 다음 카드는 7번 전차 카드입니다. 한 인물이 전차에 올라 있습니다. 앞에는 두 상징적인 스핑크스가 놓여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인데요. 이거는 대비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성과 감성, 현실과 이상,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것, 이런 대비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팽이가 중심을 잡고 있고요. 뒤로는 멀리 성이 보입니다. 이 전차 카드의 핵심은 도전과 승리입니다. 이 머리에 쓰여 있는 왕관 보이시죠? 이렇게 빛나는 왕관이 도전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도전하고 부딪히고 새롭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전차 카드의 힘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게 되면 방향 상실이 되고 두 가지를 통합하지 못하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에서 역방향이라는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역방향은 카드가 반대로 놓인 상황을 해석한다는 뜻인데요. 타로 상담에서는 역방향이라고 하지 않고 두 가지 측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 카드라고 하면 앞에 메이저 카드의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으실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성격 카드는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한 카드입니다. 즉 메이저 카드를 좀 더 확장해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성격 카드의 의미는 기본적인 메이저 카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또 보완점도 함께 찾는다면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자신의 성격의 어떠한 부분을 좀 더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놓인 카드 중에서 6번 연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6번 연인 카드는 성격 카드의 핵심 키워드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관심이 많고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보완점은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날 카드는 7번 전차 카드입니다. 이 전차 카드의 키워드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실제로 실행해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카드의
능력을 발휘한다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주변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의 조화, 또 자신이 추진하는 것의 속도를 완급을 조절하면서 타인과 함께 만들어 간다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